우리나라 옛 이야기. 우렁이 색시. 옛날에 부지런하고 마음씨 착한 젊은이가 살았어요. 이 젊은이는 혼자 농사를 지으며 외롭게 살았답니다. 이 논을 갈아 농사를 지어선 누구랑 같이 먹고 살거나. 어느 날 젊은이가 혼잣말로 신세 한탄을 하는데 어디선가 예쁜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나랑 같이 먹고 살지요. 깜짝 놀란 젊은이는 사방을 휘둘러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위엔 아무도 없었어요. 젊은이는 방금 한 말을 되풀이해 보았습니다. 이 논을 갈아 농사를 지어선 누구랑 같이 먹고 살거나. 나랑 같이 먹고 살지요. 또다시 예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지만 소리가 난 쪽에는 커다란 우렁이 한 마리가 있을 뿐이었답니다. 젊은이는 그 우렁이를 가져다가 물항아리 속에 넣어두었어요.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밥을 지으려고 부엌으로 들어선 젊은이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웬일이람? 누가 밥상을 차려놓았지? 부엌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아침상이 놓여 있었답니다. 망태엔 논에 나가 일하다 먹을 점심 밥까지 담겨 있었어요. 젊은이는 집안을 샅샅이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집안엔 아무도 없었어요. 이 이상한 일은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되었습니다. 도대체 누굴까? 어느 날 젊은이는 일하러 가는 척 집을 나섰다가 살며시 뒤곁으로 가 집안을 엿보았어요. 아니, 저럴 수가. 우렁이를 넣어둔 물항아리 속에서 예쁜 색시가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 색시는 우렁이가 사람으로 변한 것이었어요. 젊은이는 숨을 죽인 채 우렁이 색시를 지켜보았습니다. 색시는 집안을 쓸고 닦았어요. 빨래를 하고 바느질도 했지요. 저녁때가 되자 밥을 지어 맛있는 밥상도 차렸답니다. 그러고는 다시 우렁이로 변해 물항아리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아차, 놓쳤구나. 그제서야 젊은이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다음 날도 젊은이는 나가는 척 하다가 다시 집안으로 숨어들었어요. 이윽고 우렁이가 색시로 변했습니다. 됐다! 숨어있던 젊은이가 쏜살같이 뛰어나갔어요. 아이고, 뭐니나. 색시가 깜짝 놀라 달아나려고 하자 젊은이는 색시의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색시는 용왕의 딸이었어요. 젊은이는 색시에게 자기 아내가 되어달라고 졸랐지요. 아직 때가 아닙니다. 저를 놓아주세요. 당신이 농사를 지어서 같이 먹고 살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젊은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젊은이와 우렁이 색시는 혼례를 올리고 부부가 되었어요. 남편은 아내를 위하고 아내는 남편을 공경하며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젊은 부부에게 뜻밖의 근심거리가 생겼습니다. 사냥 나온 임금님이 젊은이의 아내를 보고 홀딱 반한 것이었어요. 임금님은 다짜고짜 젊은이를 불러다 꿇어앉혔답니다. 나하고 내기를 하자. 이 산과 저 산의 나무 백이 내기다. 내가 이기면 나라에 반을 주마. 그러나 내가 이기면 내 아내를 데려가겠다. 젊은이는 기가 막혔어요. 하지만 무서운 임금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답니다. 젊은이는 큰 걱정에 빠졌지요. 서방님, 걱정하지 마세요. 젊은이의 말을 들은 아내는 편지를 한 통 써서 반지에 메어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빨리 바다로 가서 던지세요. 그러면 내기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생길 거예요. 바닷가로 달려간 젊은이는 아내가 준 반지를 바다에 힘껏 던졌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바닷물이 갈라져 길이 열리고 산호로 지은 용궁이 나타났답니다. 용왕이 젊은이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자네가 내 딸과 결혼한 젊은이로군. 이걸 가져다 쓰면 내기에 이길 수 있을 걸세. 부디 행복하게 잘 살게나. 용왕은 젊은이에게 허리가 잘록한 호리병 한 개를 주었어요. 드디어 임금님과 젊은이의 나무배기 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임금님은 수백 명의 군사를 풀어 나무를 베기 시작했어요. 젊은이는 용왕에게서 받은 호리병 뚜껑을 열었지요. 호리병 속에서는 수천 명의 작은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쏟아져 나왔답니다. 작은 사람들은 쑥 커지더니 온 산의 나무를 순식간에 베어버렸어요. 그러고는 다시 작은 사람이 되어 호리병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젊은이가 나무 베기 내기에서 이긴 건 물론이지요. 하지만 임금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기를 한 가지 더 해야 된다고 우겼어요. 말을 타고 저 강을 먼저 건너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이번에도 젊은이는 아내의 편지를 가지고 용왕을 찾아갔어요. 용왕은 젊은이에게 작고 야윈 말을 한 필 주었습니다. 임금님의 흰 말은 크고 힘이 셌지만 절반도 건너지 못하고 물에 빠져 허우적댔어요. 하지만 젊은이의 작은 말은 단숨에 강을 훌쩍 뛰어넘었답니다. 이번에도 젊은이가 이겼어요. 그러나 임금님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배를 타고 바다를 달리는 내기다. 젊은이는 또다시 아내의 편지를 가지고 용왕을 찾아가 작은 배를 한 척 얻어왔어요. 젊은이의 작은 배는 바다 위를 쏜살같이 달려나갔답니다. 그런데 임금님의 큰 배는 산더미 같은 파도에 휩싸여 물속으로 가라앉고 살려줘! 나 좀 살려줘! 젊은이를 태운 배는 바다를 한 바퀴 돌아 다시 무트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씨 나쁜 임금님이 탄 배는 바다에서 영영 돌아오지 못했어요. 백성들은 젊은이를 둘러싸고 만세를 불렀습니다. 마음씨 고약한 임금님이 벌을 받았다! 저 젊은이를 임금님으로 삼읍시다! 새 임금님 만세! 임금님 만세! 젊은이는 새 임금님이 되었어요. 우렁이 새 씨는 왕비가 되고요. 그 뒤 새 임금님은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나라를 아주 잘 다스렸답니다.